어제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장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3장을 다 끝냈는데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수배마수, 이거 키르시의 도로의 수배마수 이거를 처리해서 한꺼번에 보상을 좀 받겠습니다. 그렇다는 건 키르시의 도로를 가야 된다는 건데, 키르시가 어디였더라? 여기구나. 아래. 오케이. 이쪽하고. 아, 제목에 쭈꾸루 게임이라고 써있네? 그러네? 잠깐만요. 오케이, 뺐습니다. 빠진 거 맞죠, 지금? 자, 내려가서 수배마수를 잠깐만 잡고 오겠습니다. 그린의 문 쪽으로 가는 길에 그쪽에 있을 건데 아마 여기서 이쪽으로 가다가,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다가, 아, 아니구나. 지금 이 필드의 아래에 있는 건가? 아닌데? 헷갈리네. 아니다. 다음 필드 있어요, 다음 필드. 쭈꾸루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게임이 쭈꾸루 게임이면은 진짜 대박 쭈꾸루죠. 고퀄 쭈꾸루. 예. 자, 그린의 게이트 쪽으로 가다가 이쪽에 수배마수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잡아줘야 합니다. 이게 3장의 잔 퀘스트 중 마지막 퀘스트가 되고, 이걸 한 다음에 진짜로 다음 퀘스트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퀘스트도 장비를 좀 바꿔서 좀 더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그냥 싸울게요. 여기 있네. 그냥 싸우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수속성이 약해요. 그래서 수속성 아치를 준비한다든가 그 다음에 기절 방지를 하면은 유리하게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그냥 해볼 생각이에요. 아, 이거 여관에서 좀 자고 CP 좀 채우고 올걸 그랬나? 나머지 애들이 차있긴 한데 첫 턴이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 이거네. 그럼 얘를 뒤로 잠깐 빼고 롤링 다이브. 올리비에, 클로제, 에스텔. 요 녀석들은 뭘로 잡는 게 좋을까? 그러고 보니까 4인기를 쓸 수 있는 애가 사라졌기 때문에 당분간 데미지는 좀 낮을 것 같고, 일단 요거부터 하자. 저번에 4인기를 크리 때 한번 써봤는데 그때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무슨 초필 쌓기 수준으로 데미지가 높더라고요. 아, 피통이요. 네, 레벨이 뭐 60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 저 버퍼구나. 와, 이거는 너무 두드려 맞네. 저걸 먼저 없애야 되나? 아니, 저 왜 이렇게 안 찍히냐 저거. 헬마스 1180밖에 안 들고 저걸 아치로 잡을 수 있으면 잡겠는데. 차라리 여기서 아치를 좀 쓰자. 아, 근데 시에라 차례가 먼저 왔네. 그럼 시에라 차례를 이동으로 조금 온전히 보전이 안 되네. 미묘한데요, 이거? 이거는 안 좋은데, 이러면. 일단, 그러면은, 에스텔, 올리비엘 쓴 다음에, 크래프트로, 아, 이 잡몹도 부르는구나. 아, 되게 귀찮은 놈들이네. 클로제 거로 회복을 하자. 이렇게 치고 러쉬네? 어우, 잠깐만, 이거 큰일났는데? 다행이다. 별로 안 아프네. 큰일날 수준은 아니네. 그 다음에 이걸 한 대 치면서 회복을 좀 시키고. 너무 달았으니까. 이마다. 이 정도로 단단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아치 시전하고 그 다음에 세라로 땡겨올 걸 그랬어. 깊이 생각하고 있다. 뭐 모으기 그런 거겠죠 저건? 길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제로크래프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저거를 누구한테 주는 게 제일 효율적일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스텔한테 주는 게 낫겠지 아무래도. 그러면 시에라는 여기서 땡겨오고 크래프트로 헤븐즈 키스로 이렇게를 땡겨오고 핫핫핫. 그 다음에 에스텔이 갖고 가서
아 저것도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저. 저 좀 뭔가 이상한데. 일단 이거. 그다음 여기다 그냥 크래프트를 한번 써볼까 아니면 해피 트리거를 쓸까 모르겠는데 해피 트리거를 쓰는 게 나을라나. 자 이제 슬슬 하울링 블리도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근데 크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조금 그렇다. 그렇다면은 한 번 더 해피 트리거 한 번 더 쓰고 다시 클로제인데 클로제가 이걸 캠퍼를 써가지고 반각을 쓴 다음에 에스테리 치면은 CP도 더 늘어났겠다. 확실히 잡힐 것 같은데. 근데 저게 조금 저는 슈트룸. 아 이것도 범위가 있구나. 캠퍼는 없는데 슈트룸은 있구나. 아 난 저게 불안해. 저게 이놈이 불안해. 일단 캠퍼 한번 써서 이거 깎아놓고 그 다음에 에스텔로 치면은 죽겠죠? 반까지 걸려있으니까 무려 50% 와? 좀 나은 것 같은데 저거? 아 뭐야 저거. 아니 기모울 때 러쉬가 걸렸어. 동료를 불렀다. 이거 마스터. 아 저거구나. 러쉬가 안 걸리면 좋겠네. 저 배드다 저거. 아 다행이다 넘어갔고. 자 밑에 제로크래프트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저것만 쓰면은 될 것 같은데. 페더샤워 이거 크래프트 마스터. 오케이 기절 안 걸렸고. 자 이 다음에 제로크래프트가 있는데 그거를 올리비에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난리 겸 이걸 때리고. 어차피 올리비에밖에 안 되네. 버크노반다네. 아 근데 이게 범위가 또 은근히 작아요 이게. 뭔가 넓은 것 같으면서 작어. 이거 진짜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거. 오미세시오 비노 신즈이오. 한 발 더 써버릴까? 깊이 생각하고 있다. 자 일단 요거는 딸피니까 죽이고 에스테리 요거 죽이고. 아 시에라 차례 넘어왔고 마스터. 그래 저게 생각보다 아프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약해서. 또 깊이 생각하고 있고 안 닿으니까 캠퍼로 마무리 치고. 자 여기서 제로크래프트로 그냥 저걸 죽여버리는 게 나을까 모르겠네. 어 잠깐만 이거는 에이 방금 거 올리비아가 받았어야 되는데. 자 한 마리 나왔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돌아가서 보상 받은 다음에 4장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되기 위해서 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자 그냥 여유롭게 그냥 넘어가고 수배 마술 퇴치했다. 아까 말했다시피 기절 방지를 싹 두르고 그 다음에 수속성 아치 준비를 하고 막 그랬으면 훨씬 더 쉽고 간단적인데 저는 뭔가 공략을 아는 상태로 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다른 걸로 잡았습니다. 일단 왕도로 돌아가자. 자 그리고 4장을 넘어가기 전에 낚싯대를 하나 새로 받을 수 있는 데 있대요. 그래서 그거 받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만 하고 이제 2등급에서 벗어날 때가 됐지. D등급으로 올라갑시다. D D 가자 D. 우리가 지금 아마 E플러스일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를 안 한 것들이 꽤 섞여 있으니까 한꺼번에 보고를 하고 등급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4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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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D급으로 올랐고요. 호의를 받았습니다. 필드에서 적이 도망가기 쉬워집니다. 호위. 이게 몇 자리인지가 중요하지. 호위. 호위가 계속되면 이제 둘인 줄 알죠? 자, 호위. 여기 있다. 두 칸짜리고 어? 4, 2, 2? 풍이랑 뭐야 시? 아 환인가? 어 풍환. 풍환 이식. 저는 다른 거 보고 생각해야겠네. 자 아무튼 3장 모든 퀘스트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4장으로 스토리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북가구 북쪽으로 와서 챙겨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저 집
쭉 올라가다가 이 집, 이 택배원이 가는 이 집에서 낚싯대를 받으게 있습니다. 헬무트. 이름이 좀 무섭게 생겼다. 이번 일로 방치된 사람의 기분을 알겠어. 아내와 낚시를 즐기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려고. 좀 복잡한 심경이지만. 어? 낚싯대 안 줘? 최근에 새로운 낚싯대를 구입했어요. 슬슬 새 걸 준비해야겠고, 오래된 낚싯대는? 우리를 주면 되지. 당신 낚시를 하죠? 응? 뭐 조금은. 어떻게 한 거지? 당신한테 줄게요. 대나무 낚싯대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많이 낚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낚싯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약간의 팁 같은 건데, 돌아가서 백화점에 잠깐 가겠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스컬 펜던트라는 걸 살게요. 스컬 펜던트. 아마 뭐 직사 무효 같은데 잘은 모르겠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해골 목걸이죠. 그러니까 해골 목걸이를 파는 사람이 누굴까? 신하. 이 사람이 야채 가게 갖고 악세사리를 파는 사람이 너? 구입한다. 리벨 통신도 팔고요. 방한 헬멧 이런 거 파는데 여긴 없고, 여긴 것 같다. 구입! 사다. 여기 있다. 스컬 펜던트. 이게 전투불능 무효화인데 이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네 개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전투불능이 사실상 제일 짜증나는 거라서. 다른 건 뭐 없나? 우와, 고양이 꼬리? 이동력 플러스 2네? 와, 이거 약간 영전 퍼할 때 그거 같다. 이름 까먹었어. 어쨌든 그거 같다. 이동력 하나 올리는 거. 자, 아무튼 요것만 딱 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공정을 타고 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사장님이 되기 위해서 사장으로 가겠습니다. 공항에 바로 가면 되겠지? 근데 3장이 안 끝난 게 뭔가 심상치 않은데, 보통 이렇게 반전 요소라든가 이벤트 쭉 나오고 딱 장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기 때문에 뭐가 남아있나 싶어요. 아직도 나올 게 뭐가 있나? 자, 승선 수속을 하고 이제 3장을 뒤로 하고 이 마을에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샤이마세. 보스시에 向かう 유격시사마 고익고ですね. 어? 아, 하이. そうです. 에르난사마から すでに運賃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 乗船 手続きを なさいますか? 에르나는 이런 건 잘해. ここで 待った方が いいわね. もうグランセルで やり残した ことはないかしら. 자, 탑승 수속을 한다. 할 거 다 했습니다. では, 길드에 연락して 다른 사람도 呼びしますね. 아, 다 같이 가는구나. 에스테링은 탑승 수속을 한 뒤 전기선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다 같이라고는 해도 별로 없다 하는데. 좀 다 모여 있을 때에 비하면 초라하긴 하네요. 마리오타가. 어허? 같이 가네? 도로시다. 아레? 나이얼은? それに ドロシーじゃない. 에스테르짱. 길드를 訪ねたら すでに 出発したって聞いてな. 에스테르짱. 慌てて 追いかけたんだが, なんとか 間に合って よかったぜ. どうしたの? 昨晩の 事件についてなら 一通り 話したはずだけど. いや。 ちょっと 個人的に お前に 知らせたいことがあったな. 離陸までの 時間 俺たちに 付き合ってくれねえか? 私と? あ、知らねえ. いいわよ. 話してらっしゃいな. 私たちは 先に 席を 取っておくから. うん. よろしく. 여기서 ナイアル さん 대단한 게 나오나 봐요. さようなら. 여기서 뭔가 3장이 아직 안 끝났을 법한 그런 대단한 이유가 하나 나오나 보다. それじゃあ 시간도 ないし 話を 聞かせてもらおうかな. なんでオリビエが着火に残っているわけ。僕のことはそこら辺に転がっている石ころだと思ってくれたまえ。さ、話を始めるといい。この男は随分自己主張の激しい石ころだな。エステラン手番マナーに言うのか。姿が見えないと思ったらやっぱりね。ヨシュア때문인가?ちょっとシェラ君。 はいはい。 さっさと座席に行きましょうね。
에스텔한테만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곧 나오겠지. 난というか 아이카라스 난 니이산다나. 마네. 어, 도로시의 표정을 보니까 난다가 元気 나사소네. 맞나 보다. 確か 보스 지방에 취재에 行ってたんだっけ? 응. 今朝 戻ってきたんだけど. あのね、 에스텔ちゃん. 아, 思い出した. 確か 길이프리 교국에ある 空賊の アジト에 行ってたのよね. 도로시가 사진을 찍었는데 군가 비행 훈련의 기지에 使ってる. 거기에 범죄자들이랑 함께 하고 있는 요시아를 봤나 봐. それって、ようやく気づいたか。ゆべ空賊団の残党に襲撃された基地ってわけだ。こいつちょうど空賊艇が奪われる現場にいたらしくてな。そうなんだ。それじゃわざわざ情報提供に来てくれたのね。気が利くじゃない。まあ確かに情報提供ではあるんだが。え、まあいい。ドロシー、渡してやれ。あ、はい。 과연? 아마도 맞을 것 같네요. 에스텔ちゃん、あんまり悪いように考えたらダメだからね。写真って全ての真実を写してるわけじゃないから。どうしたのよ、真面目な顔しちゃって。これ、私が昨日撮った写真。 도로시에게서 사진 한 장을 받았다. これって空賊艇とあの僕っ子よね。で、こっちにいるのは。今のところこの写真は王国軍には提出しないつもりだ。もちろん紙面に載せる気もない。どうするかはお前の判断に任せるぞ。자 이렇게 요시와의 모습을 공적단에게서 찾게 됩니다. 제3장 광란의 다가회. 이제 에스텔도 알았네. 그러게요, 공중인데. 안개협곡. 아, 저런 입구였구나 저기가. 도저. こちらです. 호. 아, 이건 탈취되기 전 상황인가 봐요. 과거인 것 같아요. 대례가 行き届いている. 王国軍の方でしっかりと整備してくれたようですな. 何度か飛行訓練に使用させてもらいましたから 私も2回ほど操縦しましたよ. いかがかな? 実際に操縦してみての感想は? いや、速度と機動性は我が軍の警備飛行艇以上です。確か3年前に発表されたラインフォルト社製の高速飛行艇でしたな。失礼ながら飛行艇といえばリベール製と思っていたので正直驚かされましたよ。帰国の警備艇と比べると装甲は心もとないですし、武装も多く詰めませんがね。かといって偵察機にするには製造コストがかかりすぎる。正直なところ あまり軍用には向かない船ですよ。おお、そうなのですか。いい船なのにもったいない気もしますな。本国ではもっぱら貴族や資産家の道楽として使われているそうです。例の空賊団ももともとは同じ事情だったのでしょう。確かカプア男爵家でしたかな。元男爵家です。借財で領地を失ったことにより すでに爵位も剥奪されています。実はこの船も抵当に入っており、債権者が引き渡しを要求していましてね。なるほど。いろいろと事情があるようですな。いずれにせよ、元帝国貴族が帰国で愚行を犯したのも事実。申し訳なく思っています。お気になさらずに。ところで引き取りはいつ頃になりそうですか。早ければ数日中に。 もっともそちらもいろいろと忙しそうな様子ですが。クーデター事件の残党ですね。所詮は逃亡者たちの最後の悪あがきに過ぎません。心配なさらずとも、すぐに逮捕できるでしょう。うわー、前来た時とは少し。
少し雰囲気が違いますね。 이때 도로시가 병사랑 동반해서 오는구나. 그냥 오는 건 아니고. 아, 구족대. 헤, 마다 こんな ところに 置かれてたんですね. 이ですね. 夜の 照明に 照らされた 姿も とってもキュートです. おいおい、 ジョーちゃん。 できたら 撮影する前に 許可を 取っちゃくれねえか? <笑>月明かりに照らされた真夜中の霧降り峡谷。うーん、なんて幻想的で可愛いのかしら。はい、チーズ。<笑>だからよ。彼女は? <笑>マスコミの人間ですよ。先ほどこの訓練場に取材に押しかけてきたんです。確かに予約は入っていたんですが、こんな時間に訪ねてくるとは。なるほど。はあ、へえ、見たことのない軍服を着てらっしゃいますね。それにせも大きいですし、どちらの部隊に所属されてるんですか？いや、 自分は。 아, 申し遅れました。リベール通信っていう雑誌のカメラマンをしているドロシー・ハイアットです。雑誌の特集でこの訓練場の写真を撮りに来たんですよ。エレボニア帝国軍所属、リベール駐在部官のミュラーだ。エレボニアの軍人さん？うわ、お目にかかるの私初めてです。10年前の戦争ではオートに住んでいましたから。そうか。 왠지 쟤네 둘이 계속 묶일 것 같은데? 대장, よろしいですか? 난다, どうした? 司令部からの連絡です。 例の残党の動きについて 大きな進展があったそうです。 연락을 받고? 眠い眠い。 早く交代時間にならないかね。 第2種警戒体制ってのが こんなに暇だったなんてな。さっきのジョーちゃんがまた来てくれるといいんだが。あのメガネの子かよ。お前変わった趣味してんな。確かにユニークだったけど、なかなか可愛かったしさ、お近づきになりたいなって。やっぱ目もが多情。だったら休憩時間に声をかけてみろよ。性格異常へどう。しかし、情報部の残党ってのは一体何を考えてるのかね。なんでも ロベンヌ廃校に隠れていたそうじゃないか。さあな、元エリート部隊の考えてることなんて俺たちなんかにわかるわけないって。ご苦労二人とも。これは隊長、見回りご苦労様です。ああ、そのまま聞いてくれ。どうやら情報部の残党がグランセルに現れたらしい。カノーネ元大尉をはじめとする全メンバーは逮捕されたそうだ。え、そうでしたか。 それじゃあこれで警戒体制は終わりですね。ワンドサッコン、ジナプテン、それなんだが。これなんだが。空飛ぶ巨大人形というのが王都に現れたらしくてな。その創作が行われているらしい。空飛ぶ巨大人形。これはパテルマテル。なんですそりゃ。私にもわからんよ。いずれにせよ夜明けまでは警戒体制を続けろとの指示だ。悪いがこのままよろしく頼むぞ。はい。 了解しました。まったく冗談じゃないぜ。何なんだよ、空飛ぶ巨大人形ってのは。さあな。계속 거대 인형이라고 표현을 하네. いずれにせよ もう襲撃の危険はないだろう。 그냥 로봇이라고 안 하고. 아토は交代時間まで 適当に立っていればいいさ。 そうだな。 あれ? なんだ? どうした? いや、何か聞こえたような。お、あ、죽인 건가? 어미가토. 아っという間だったな.
なかなかやるじゃない。大したことじゃないさ。気が緩んだ兵士を眠らせるなんて造作もない。ああはいはい、あんたに可愛げを求めた僕がバカだったよ。しかし本当に山猫号はここに置かれてるんだろうな。てっきり例の要塞あたりに運ばれたと思っていたが。調べた限り間違いない。飛行訓練に使われているから整備もされているはずさ。ありがたいね。ただ機体を動かすには山猫号の起動キーが必要だ。手に入れるあてはあるのか。多分先ほどの守備隊長が持っていると思う。帝国軍に飛行艇を渡すときに一緒に渡すつもりだろうからね。力ずくで取り戻すわけだね。ただし殺さない方向で、必要以上に王国軍を敵に回さない方がいい。巡回中の兵士についてもなるべく隠れてやり過ごそう。まったく無茶言ってくれるよね。まあ確かに僕も殺しは反対だけど。当たり前だ。俺たちカプア一家に殺しと暴行はご法度だからな。はあ、本当俺たちって悪党になりきれないというか、あの将尉の言った通りかもな。な、何がおかしいのさ。いや、あまり時間はない。そろそろ始めよう。うん。いよいよだな。よし、気合を入れるぜ。아나도저렇게딱혈같은데를눌러가지고바로어뭐야어야이렇게조정할수가있어그냥이벤트아니었어장비목격있어스키너화이화이버스트스트레가악세없고뭐야72레벨이네 레벨어디서이렇게올렸대72레벨 HP 가8900이네9000가깝네커츠는와4짜리끼고있네야이거뭐야 C 가18이잖아뭐어디서이렇게훈련했습니까그냥막숨어있던힘을개방한거야데스스크림쓸수있고18에쓸수있는거뭐다른거없나뭔가특별해보이는거있으면한번써보고싶은데그냥그러네그냥무난하네자어쨌든엄청셉니다엄청강해요공격할수도있고오이곳은힘을개방한거그거와우리랑같이갔던部屋다나전아지트에통신기난가설치したのか誰もいない。ちょっと不用心だよね。どうやらここが守備隊長の部屋みたいだ。ここで待ち構えていれば바로왔나봐。戻ってきた。入ってきたところを叩くよ。な、遅い。어이구야되게간지나게공격하네오소이아이거성우멘트도싹바뀌었구나약간좀차갑게56레벨다그냥톡톡치면되겠는데새로생긴거뭐있나야진으로다바뀌었구나진오버로크래프트는진단골검그리고차있네120그렇다라마음범위가늘어나거나그러진않았겠죠똑같고도발나머진다그냥그런거같으니까일단쌍연격부터한번써보자야독도걸고천도넘고나머진조정을못하네폭탄꺼냈고바로오버볼 폭탄크래프트를다른애들은안쓰겠지아마자진단골검뭐변한건없을것같긴한데한번써보겠습니다아단골검이원래하나였지이게전체고한번써보자2900 100조금넘는상태였기때문에애매하네근데이게녹음다시한거는좀잘공들여서만들었네남았다이렇게끝났고녹음을싹다시했네요이걸멘트같은거를살킹후에기동키를획득했다오호호아
あっけなく見つかったな。さすがに冷や汗をかかされたけどな。ねえヨシオ、前に僕たちと戦った時あんた手加減してたわけ。どういう意味だい。だってあんためちゃくちゃ強いじゃん。正直あの時とは比べ物にならないくらいにさ。別に手加減はしていない。スイッチが入っていなかったくらいさ。スイッチ？スイッチだ。詳しい説明は省くけど、そのスイッチが入ると僕は極限まで目的合理的な思考行動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それだけの違いなんだ。分かったような分からないような。